홍샘 스튜디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NS로 가벼워진 세상, 얇아진 친밀의 폭으로 종이 같은 인연의 끈이 많아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더 좋은 인연,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연이란 실로 코끼리를 당기는 것이라 합니다. 인연의 연이란 한자를 보면 실과 코끼리가 붙어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코끼리를 실로 당기듯 인연을 만나 가는 실로 끌어오고 끌어가는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니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연의 섭리처럼 훌쩍 오다 가다 만나는 게, 그리고 헤어지는 게 인연은 아닌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전생에 수천 겁의 인연이 쌓여야 현세에서도 또 하나의 인연으로 만난다 합니다. 법정 스님은 그렇게 맺는 인연을 허투루 어설프게 나쁜 인연을 맺는데 소비하지 말라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 법정 스님.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에게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라. 정승호.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